자, 이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국회 재적의 4분의 1이 요구하면은 바로 민주당이 가능해집니다. 바로 움직이면 되겠네. 75석만 있으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고요. 그러면 이게 이제 국토교통위로 가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국토교통부의 일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로 가는 건데 국토교통위원장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에요. 김민기 의원. 그렇기 때문에 뭐 위원장이 몽니를 부린다고 뭐이 사안이 국정조사가 안 된다거나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. 그래요. 게다가 또 이게 그 국정조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증인이 위증하면요. 이거 보니까 벌금형이 없어요. 그래요. 저기, 징역형이에요?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, 최소 1년, 최장 10년의 징역이 가능합니다. 국토부 4급이나 3급 하나 불러내면 다 불겠네. 그렇지, 안볼수 없어. 공무원들은. 공무원들 불러내야 돼. 뻥을 못 쳐요. 뭐,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나올 수는 있겠죠. 그러면 국민적 의혹은 더 풀려지는 거예요. 그렇지. 아니, 이게, 뭐, 그동안 국정조사가 뭐, 신통치 않았다. 뭐, 무슨, 이렇다 할 결과를 낸게 있냐,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역대 국정조사에서 유일하게 건진 성과는 앙드레긴 본명이 김복남인 걸 드러낸 거야. 이거 말고는 없다. 뭐 이거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. 이거 아, 이거는 지금 국민의 어떤 의혹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네. 이게 총선에 또 임박한 상황에서 변수가 된다면은요. 이거 저 국민의힘이 그냥 딴죽 걸레야 걸 수가 없습니다.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은 만약에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은 막 또 뭐 민주당 정동균 전 뭐, 군수 저쩌겠지. 뭐 동원하고 뭐 무슨 저기 무슨 용역 받았던 업체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것이고 또뭐 무슨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사전에 팔정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에 뭐 저기 양평 땅에 이 뭐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말하자면은 물타기 혹은 뭐 덮어씌우기 이런 거할 텐데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닙니다.